이번 주는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. 이번 주와 한번 다음 주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파이썬을 일단 리뷰를 하시고요. 물론 리뷰가 끝난 다음에 다른 비디오에서는 랩을 통해서 리뷰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예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워크드루 하고요. 또 추가적인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파이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능하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 전체를 한번 훑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물론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신 분도 계시고요. 또 옛날에 프로그램을 공부했지만 사실을 어떤 프로그래밍에는 그렇게 소질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파이썬은 다릅니다. 아마 파이썬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고 또 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오류를 쉽게 없앨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또 최근에 스택 오버플로우나 아니면 다양한 매체에서 파이썬에 대한 소스 코드를 제공해주고 또 파이썬의 어떤 문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파이썬을 통해서 보다 쉽게 프로그램을 이해하시고 또 개발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우선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목표로 삼을 것은 우선 파이썬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. 물론 모든 세만틱스를 다 의미론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단순히 이 시간에는 워크드루 하면서 오버뷰 하면서 우리가 파이썬의 문법들을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겠고요. 또 하나 이전에 뭐 자바나 혹은 C를 배우신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C와 같은 기존 언어와 파이썬 코드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파이썬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전에 우리가 C를 배웠다고 하면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파이썬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겠습니다. 파이썬 최근에 나오는 뭐 코틀린이나 파이썬은요 굉장히 강력한 컬렉션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제공해 줍니다. 물론 제너릭이라는 어떠한 오브젝트 타입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러한 컬렉션과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통해서 우리가 따로 뭐 스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복잡한 어레이 또 링크드 리스트를 개발하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프로그램을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. AI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 판다스라든가 넘파이를 사용하실 텐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리스트에 혹은 매트릭스에 아주 잘 만들어진 패키지, 데이터 스트럭처 패키지입니다. 달리 말하면 데이터 스트럭처가 하나의 패키지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는 것이죠.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서는 과거에 뭐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고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그러한 룰을 떠나서 어쩌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서 프로그램을 공부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파이썬이란 무엇인지 또 자료형 또 리터럴 변수 등등을 구분해 보겠고요. 또 파이썬의 다양한 연산, 또 함수를 만드는 방법, 호출하는 방법, 또 제어와 구조, 제어 구조, 또 반복 등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파이썬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회사나 아니면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언어입니다. 처음에 이 파이썬은 스크립트 랭귀지로만 개발되었고요. 사실 컴파일이 필요 없는 스크립트 랭귀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은 프로그램,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되던 그런 프로그램 언어였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랍박스와 같은 회사에서는 자신의 메인 소스를 이 파이썬으로 개발하고 있고요. 뭐 아나콘다나 그런 데에서 아이 파이썬을 위한 아주 훌륭한 패키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최근에 AI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파이썬을 공부하시죠. 우선 파이썬이 쉽고 또 다루기 어렵지 않고
또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사용하게 되는데, 더 나아가서 AI의 많은 패키지들, 이를테면 텐설플로우나 사이클론이라든가 뭐 등등의 파이토치라든가 그러한 AI를 위한 패키지들이 모두 파이썬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. 물론 어떤 부분은 C나 C++처럼 아주 효율이 강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, 뭐 C나 C++ 등이 사용될지 모르겠지만, 현재 대부분의 AI 패키지들은 PyTorch, 그리고 Scikit-learn, 그리고 TensorFlow 모두 파이썬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파이썬이라는 것이죠. 보시면 뭐 레이팅이 자바가 1위고 또 C가 2위인데, 사실 이것은 클래시컬리 이전에 만들어진 많은 소스 프로그램들이 이두 가지 언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사실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의 대표적인 언어고요. 또 C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반드시 C를 사용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특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C를 사용하고 있죠. 여기 네 번째로 이제 C++라 되어 있는데, C를 객체 지향 버전으로 바꾼 것이 C++죠. 그래서 최근에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들은 보통 C나 C++로 만들어집니다. 예, 흥미로운 점이 여기에서 갑자기 파이썬이 나오죠. 원래 스크립트 랭귀지였는데 불구하고 아주 높은 랭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오른쪽에서 보시는 분이 이제 귀두반 로섬이고, 이 사람이 1991년도부터 열심히 개발해 온 랭귀지가 바로 파이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직관적이고요, 또 읽기 쉽고, 또 쓰기 편하고, 또 어떠한 머신에서든 최근에는 파이썬 컴파일러를 제공해주고 있고요. 또 아나콘다나 아니면 다크 같은 걸 이용해서 버추얼 인바이런먼트 내에서 이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어떤 리소스를 관리하면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.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인터프리터 방식과 컴파일러 방식을 모두 제공해 줍니다. 따라서 우리가 랩에서는 주피터 랩을 이용해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파이썬을 공부하고, 또 자료 구조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. 물론 파이참과 같은 그러한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파이썬을 컴파일 방식으로 실행해 보실 수도 있고요. 또 아마도 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좀더 복잡한 프로그램은 배울 때는 물론 주피터 랩과 같은 인터프리터 방식에서 배우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요. 다만 실제 개발에서는 파이참과 같은 IDE 환경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런 IDE 환경은 뭐 테스팅이라든가 디버깅과 같은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링 툴들을 많이 임베드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사실 현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프로토타입용으로 개발할 때에는 주피터 랩과 같은 인터프리트 방식을 사용하지만, 실제 개발을 하고 또 실제 엔지니어링 통해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툴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는 컴파일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거기에는 테스팅이라든가 또뭐 리팩토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패키징이라든가 또 우리가 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깃이라든가 뭐 그런 또 디버깅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프리트 방식보다는 컴파일 방식에서 크고 또 방대한 양의 또 실제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템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개발 환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IDE 환경,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 내에서 개발하실 수 있고요. 이를테면 파이참과 같은 것이 그런 환경이죠. 또 주피터 노트북, 또 비주얼 스튜디오 그런 데에서 파이썬을 우리가 실험해 볼수 있습니다.